테니스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얼마 전 테니스 국가대표 출신 요즘 대세인 이소라 코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부산 경험이 있어서 테니스 치기 전에 웜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우리 동호인분들이 테니스 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소라 코치님과 함께 정말 짧은 시간 쉽고 재밌게 몸 푸는 방법 소개해 드릴 거고요, 소라 코치님과 랠리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했고 제가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 백핸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영상에서 하도 많이 뵈가지고. 근데 저도 너무 익숙해가지고.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아, 제가 더 연예인 보는 것 같은데 내적 친밀감이 이미 형성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좀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웜업 관련된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고, 국가대표 이제 생활하시면서 웜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국가대표 웜업으로 한다 그러면 30분이 필요합니다. 아, 최소 30분 하죠? 네, 최소 30분 해요. 아, 그거를 응축해서 재밌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튜빙이 있으신 분들은 튜빙을 하고, 튜빙을 하고 나서 이제 웜업을 할 때는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움직이면서 풀어야 돼요. 네. 한 바퀴든 두 바퀴든 늦어서 뛰어오든 그때 뛰어야 돼요. 뛰어서 몸을 조금 올린 다음에 막 뛰어서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몸을 막 푸는 거예요. 이제 라켓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프로 선수들도 다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 근데 이거를 여기를 잡고 해야 돼요. 신기하죠? 이렇게 손을 이 모양으로. 아, 이쪽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를 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앞으로 이거 이렇게 여기서, 근데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마치 서브 동작 뭐 외전인가 내전 할 때처럼. 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또 풀어줍니다. 시원하지 않으세요 벌써? 네, 되게 시원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빨리 급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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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그리고 반대손도 빨리 이렇게 이렇게 풀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어깨를 이렇게 돌리고. 네. 알죠 이거는? 네. 이거 하고, 근데 이게 사실 테니스가 이렇게 치는 운동이잖아요. 네. 여기가 삐끗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풀어요 뭔가. 네. 이렇게 쭉 빼고. 이게 아니라 네. 예, 예.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땡겨지게. 왜냐면 저는 여기 안 풀고 테니스면 여기가 쥐가 오거나 삐끗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그리고 다리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다리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네. 들고 여기서 네.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천천히. 이게 약간 이게 다리가 달랑달랑 거린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서 달랑달랑 거린다는 느낌으로. 네. 이런 거 알려드려요. 네. 달랑달랑 거린다는 느낌으로 이걸 풀고, 그리고 손목 발목 이렇게 돌리고 공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한이라도 이거라도 해라. 이걸 맞아. 세트로. 진짜 안 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라도 빨리빨리 해야지 네.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뛰어 늦으면 뛰어와가지고. 일단 늦었으니까 뛰어가고. 라켓 빼서 이렇게 그다음 돌리고. 그다음 손목이나 중요한 부분 풀고. 여기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돌리고. 이거 움직이면서 짧은 볼 치고. 그러네. 이게 완전 약식. 재밌지 않아요? 이거 같이 해서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같이 해주니까 재밌지.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선수 때 했던 거여가지고 꿀팁을 알려드렸었는데 다행히 앞으로는 안 달렸어요. 이거 제가 잘 정리해서 네.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테니스 치다가 저도 부상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죠. 준비 운동 되게 중요시해서 필라테스랑 막 콜라보해서 영상도 올린 적이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몸 관리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몸 관리가. 열심히 부상 이후로 진짜 다시 부상 안 입으려고 다시 좀 차곡차곡. 혹시 관리하고. 어디가 부상이 좀 오셨어요? 저는 허리 한번 부상이 온 적이 있어서. 허리는 네. 조금 약간 네. 타고나는. 그쵸. 허리는 타고나는. 그걸 지금 극복하려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허리는. 1년 정도 거의 쉬기도 하고. 와, 네. 그래도 회복이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허리 테니스 선수분들이 어릴 때부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네. 정말 엄청나게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또. 그럼 약식 준비 운동은 이 정도로 딱 컴팩트하게 진짜 바쁘면 네. 이 정도만 딱. 네, 튜빙도 꼭 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보통 동호인들이 이제 경기 전에 몸 풀 때 숏랠리 하고 네. 이렇게 롱랠리 하는데 네. 국가대표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몸 푸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네. 짧은 볼을 칠 때 보통은 그냥 포핸드만 치고 뒤로 가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사실은 앞에서 포핸드도 치고 백핸드도 풀고 뭐 슬라이스도 좀 하고 뒤로 가는 건데 짧은 볼로 포, 백, 네. 뭐 슬라이스 잡고 그러고 뒤로 가는 거죠. 저랑 이제 뭐 경기나 플레이 하시기 전에 네네. 신뢰가 안 된다면 랠리 몸 푸는 것도 약식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좋아요 저요. 네, 화이팅. 보통 그 숏랠리 여기서 여기서 안쪽에서요? 이렇게? 밖에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 잘 치시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포핸드 이렇게 치시다가 네. 이제 파트너한테 백핸드를 달라고 해서 백핸드를 아. 치는 거예요. 백핸드를. 아. 포핸드 치고 백핸드. 백핸드 풀고.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짧다. 감사합니다. 어, 원핸드 스윙 아이고. 되게 좋으신데요? 긴장돼서 지금 몸이 굳어있어요. 자, 이제 이러면서 슬슬 뒤로 가요, 저희는. 아. 이렇게 해서 점점 길게 치고. 자. 코치님이랑 랠리만 해도 재밌는데. 오, 나이스. 오, 잘 치셔. 뒤로 가야겠다. 와. 공이 쫙 밀려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쫙 밀려오네. 백핸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랠리 마지막 한 번은 발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발리를 치면서 들어오세요. 어, 한번 그래, 그래. 네. 트럭 한 두 개 치고. 오이. 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다 찍었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쳐주셔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몸 덕분에 너무 잘 풀었습니다. 네. 아, 근데 이번에 저랑 몸 풀어보셨잖아요. 네. 무슨 생각하면서 몸을 푸셨어요? 너무 자취해가지고 실수 안 해야겠다. 그래도 게임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그냥 5분 웜업을 하잖아요. 보통 시합을 가면. 근데 다들 나 웜업 하기라 바빠요. 그게 아니라 상대 포핸드도 주고 백핸드도 주고 발리도 포발리도 주고 백발리도 줘서 어디가 약한지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대회나 나갈 때, 대회나 중요한 시합 있을 때 몸 풀 때 그렇게 상대방 약점 잘 체크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소박코치님이랑 할 때는 약점을 제가 찾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약점 많아요. 잘 찾아보시면.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은퇴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네. 그저 그냥 실수 안 하게 볼을 잘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에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치시던데요? 그러세요? 네. 어머, 기본기 탄탄하게 잘 배우셨다 생각했어요. 백핸드를 진짜 좀 잘 치시던데? 제가 봤을 때. 포핸드보다 백핸드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게임할 때는 자신 없어서 슬라이스만 치는데. 아,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실례가 안 되면은 혹시 포게임이라도 다시. 좋아요. 바로 해보시죠. 네. 제가 선수님 볼 받아보면은 뭐 경기 승패는 당연히 제가 지겠지만 실제 이제 대회 나갔을 때 이렇게 볼 받아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자신감 생기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절대.